안녕하세요. 춘팅입니다. 오늘은 제주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방법 중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난번 제가 목포에서 배를 타고 오시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완도에서 출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약이겠죠? 한일고속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저는 차량 선정 한 대에 운전자 1인 무료 탑승 이벤트로 예약했습니다. 이벤트는 그때그때 다르니 예약 전에 꼭 확인하시고요.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 완료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고요. 출발 전날엔 탑승 안내 메시지가 옵니다. 탑승 안내를 살펴보면 운전자 외 탑승자는 터미널에 먼저 내리고 차량 선적하러 3부두로 오라고 하지만 완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매표소에 먼저 가셔서 차량 선적권을 받으시고 일행은 걸어서 터미널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완도 출발의 경우 사전 결제를 다 했어도 차량 선적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매표소 옆이 바로 대합실로 가는 길이에요. 목포는 화물 위주의 큰 배이다 보니 차량 선적은 늘 여유가 있지만 배 안에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고 또 차량 선적이 많다 보니 도착해서 차를 내리는 시간도 긴 게 단점이었습니다. 대합실은 아주 깨끗했고요. 많은 분들이 탑승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탑승입니다. 전 배멀미를 하기 때문에 목포 출발보다는 작은 배라 걱정을 좀 했는데요. 바람이 좀 있는 날이었음에도 배멀미는 하지 않았습니다. 승선권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열체크도 합니다. 목포에서는 아침 9시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거나 목포에서 1박을 해야 하는데요. 완도는 오후 3시 배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유가 좀 있습니다. 전 일주일 전에 배를 예약했기 때문에 실버 클라우드 배를 예약했지만 가능하시다면 블루 나레오도 도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실버 클라우드엔 전용 대형견과 소형견의 객실도 따로 있군요. 어쩐지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들이 많이 보였고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주에서 한 달 살이, 1년 살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차량을 많이 실체하느니 내리는 것도 금방입니다.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배는 좀 이른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완도에 가서 완도 구경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완도엔 전복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육지에 계신 어르신들께 전복 좀 사드려야겠네요. 제주에서의 차량 선적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객 터미널에 일행을 내려주고 차량을 선적한 후 버스를 타고 여객 터미널로 이동합니다. 완도와 마찬가지로 매표소에서 승선권을 받고 탑승하시면 됩니다. 6월엔 차량 한 대에 운전자 한 명이 무료 탑승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무료 탑승입니다. 배를 타실 때 목베개와 긴 옷, 물, 그리고 커피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커피는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긴 옷은 필요하니 꼭 챙기세요. 키즈 카페가 있고요. 오락실, 안마실, 편의점이 있습니다. 워낙 금방 도착하니 편의시설을 이용할 틈도 없이 도착이었어요. 완도는 생각보다 볼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하루를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청해진 유적지와 장보고 기념관,
완도타워도 가보고 싶었지만 제가 선택한 곳은 완도 수목원입니다. 완도까지 와서 수목원에 왔습니다. 완도 수목원은 국내 유일의 난대 수목원이라 너무 궁금했거든요. 제주에서 볼 수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없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문을 닫았나 했답니다. 전 우리나라에서 제주만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완도 수목원도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수목원 정상인 상황봉 전망대에 올라가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너무 궁금했지만 갈 길이 멀으니 오늘은 산책로를 돌아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완도에서 배시간이 여유가 있거나 하루 묵으실 계획이시라면 완도 수목원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장거리 운전은 쉬시면서 안전운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